솔직히 야채 먹고 이건 오버였다. 여기는 이렇게 햄버거랑 뭐 커피 이런 거 마실 수 있는 곳도 있고. 봉주. 전망 타워도 있습니다. 전망 타워. 1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 헬로, 봉주. Hello. May I please have a lobster poutine? Yeah, lobster poutine, yes. You eat here or? Yeah, here. Okay. You take the picture of this place for your sit with? Yeah, for my YouTube channel. Yeah. YouTube channel. Yeah. You are very best place for the taste of the lobster. Really? Oh, really? I'm looking forward to it. I'm excited. Lobster poutine. 지금 주인 아저씨 말로는 정말 맛있는 랍스터 푸틴인데. Alright. For your fork, just putting in the bag after your lunch. Alright. Okay. Alright, thanks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Okay. 아, 기대됩니다. 랍스터 푸틴 먹어볼까? 아, 이거는 차에 들고 다니는 야채. 이것도 차에 들고 다니는 드레싱. 일단 야채로 입맛을 한번 돋궈주고. 솔직히 야채 먹고 이건 오버였다. 오, 랍스터. 와, 살이 지금이 랍스터 철 막 시작했거든요. 와, 이거네. 와우, 브라보. 신난다. 와우, 감자도 환상적이고 그레이비도 환상적이고 이 치즈 커드. 와우, 이것도. 오, 와우. 이 집 맛집이네. 이거 얼마 냈지 내가? 28불 돈값 하네요. 와우. 오. 미쳤다 진짜. 사실 가격 보고 먹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고민한 시간이 아깝네요. 치즈 반 후라이 반이야. 아, 배부르다. 정말 맛있게 먹었네요.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r lobster poutine was yes. fantastic. Oh, thank you. Awesome. Thank you. I had a really good meal. All right. All right, thanks guys.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아, 여기 다 좋은데 똥 냄새가 너무 난다. 아, 말똥이야, 소똥이야. 오늘은 똥내 맡으면서 자겠네요. 지금 뉴브런스으로 가는 도중 이 마을 인포메이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와우, 깜짝 놀랐어요. 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샤워. 짜잔. 무료입니다. 무료. 와, 심지어 아무도 없어. 그냥 와서 쓱 샤워만 하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역시 퀘벡, 살기 좋은 곳. 아, 여기 단차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은 이제 제 겁니다. 샤워 한번 하고 나니까는 온 세상이 제 것 같아요. 아, 기분 좋아. 아, 얼굴 겁나 탔네. 아,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샤워하다 스마트워치를 빼놓고 왔네요. 아, 나 진짜. 어라, 모자도. 아, 왜 이렇게 깜빡하지? 아, 일단 다시 왔으니까 여기 2층 한번 투어 해보죠. 아, 진짜 퀘벡이 돈이 많나보네, 주정부가. 와, 전자레인지도 있고 물. 아, 여기서 커피 한잔 끓여먹고 가야겠다. 자판기는 어차피 필요 없고 애들 와서 놀 수 있는 것도 있고. 우와, 테라스도 있어.
와우. 와. 와, 이 엽서도 있어요. 이거 기념품 착하면 하나에 1, 2부씩 파는 거 아니에요. 이야.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보다. 겨울? 겨울? 아, 딱히 사계절을 표현한 것 같진 않네요. 갖고 가고 싶어도 딱히 보낼 데가 없네요. 다시 제자리로 가. 저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깔끔하게 커피 한잔 마시고 설거지도 하고 이거 나와야겠습니다. 이곳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곳이네요.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쓰고 설거지도 하고 물도 떠가고 또 뭐였지? 이 비포장 도로의 끝에는 멋진 비치가 있답니다. 아니 멋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치가 있답니다. 아우 길 뭐 이래. 아우. 맞나 이게? 아우 너무 오프로드인데?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이 개고생을 하면서 지금 뭐야 이런 씨. 차 돌려야 되네. 너 눈 아니니? 지금 영상 20도야. 정신 차려 임마. 이분들 뭐 좀 잡으셨나? 어? 어 잡았다. 근데 조그만 거 잡았네. 이분들도 낚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차박지 좋네요. 배고픕니다. 짜장밥이 땡기는 날이네요. 짜장밥 3분 짜장 단백질 보충을 위한 절기 코리안 바베큐 레시피입니다. 어 뭐야 이거. 아 난 코리안 바베큐라길래 당연히 한국 제품인 줄 알았는데 대만 회사네요. 아 근데 되게 골 때린다. 이 대만 회사에서 개발한 한국 음식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캐나다에 갖다 파네요. 절키 주제 되게 국제적으로 노네. 돼지고기인데 맨날 소고기 절키만 먹어보다가 돼지고기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살짝 쌀쌀하니까 모기가 없어서 망정이지 만약 한여름이었으면은 이러고 못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니 뭐 지금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 없겠죠. 아 미역이나 불려서 초장 찍어 먹을까? 또 입맛 돋구는 데는 또 이 미역 초장 아니겠습니까. 미역은 진짜 조금만 해야 돼. 미친 듯이 불어나왔고 미역국 처음 해본 사람은 공감할 거예요. 미역 양조절 실패. 아니 너무 조금 넣었나? 물기 한번 닦고 바지에. 뭐 여기가 차박이 가능한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스텔스 차박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아이 너무 조금 했다 이번에는. 와 좋다. 이게 웬 경치가 참. 짜장밥 먹으면서 볼 경치가 아닌데 이게. 미역 두 젓가락 먹으면 끝이겠다. 어우. 어제 호숫가에서 하룻밤 잘 묵고 뭐 어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밤을 보냈네요. 우선 여기 어제 저에게 이 샤워를 비롯한 많은 것을 제공해준 이 인포메이션 센터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샤워는 뭐 굳이 안 할 것 같고 어제 샤워를 해서 그런지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어제 했는데 뭐 오늘 굳이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올라와서 전자레인지에 힘을 빌려서 밥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열려라 참깨. 아니 또 아무도 없어. 완전 제 전용인데요 이거? 이거 어디 가서 우리 집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 그러면은 밤 단판주. 이야 숟가락. 이런 간편 음식들에는 무조건 이 숟가락 하나씩 챙겨줘야 돼.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손님도 없어 지키는 사람도 없어. 이거 주소 뭐야? 그냥 이거 우리 집으로 써야겠다. 자 그럼 개봉 막두. 팥죽 냄새. 아, 이게 첫 맛은 괜찮은데 끝맛이 살짝. 자 그리고 한국, 캐나다, 미국, 대만 이 네 나라의 합작품 돼지고기 절키 곁들여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구하러 코스코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코스코가 오 마이 갓. 가장 가까운 코스트코가 350km네요 거의 5시간 거리. 그래 아껴 먹어야겠다. 이제 정든 곳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무슨 올해 인포메이션 센터 상 같은 거 있으면은 넌 대상감이야. 여기는 퀘벡과 뉴브런스윅 보더 근처에 있는 무료 캠핑장이랍니다. 우리 한 바퀴 한번 돌고 와 볼까요? 진짜 퀘벡은 로드트립하기 최적화된 곳 같아요. 와 진짜.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지금 퀘벡에서만 거의 뭐 한 8일 9일째 잤는데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 안 받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심지어 어떤 로컬 주민들은 어디서 자면 좋은지 내가 만약에 혹시 다음에 큰 차를 갖고 왔을 때 그때는 어디로 가서 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막 다 알려줬어요. 아 너무 좋아. 아 이거 통나무 건물이야? 아니면 모양만 그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일단 화장실은 문 닫은 게 확실해 보이고요. 어 얘들도 통나무네. 와 통나무로 지었어. 뭐 어쨌든 저는 이미 뺄 거 다 빼고 왔습니다. 와, 비 무섭게 온다. 와, 유럽에서 왔네. 번호판 유럽이야. 걔는 여기 안 머무르고 가나 보네. 마음에 안 들었나? 난 마음에 드는데. 어젯밤에 경찰이 왔다 갔어요.